이번에 페스트레인 앱 빌드 및 배포 자동화하기 발표를 맡은 노영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6개월 차 리드 네이티브 개발자이고요. 원래 웹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 리드 네이티브 하고 있고 최근에 한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가 많은 분들의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도입 배경이랑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 과정 그리고 그 이슈 사항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저는 원래 웹 개발자였다가 올해 중순쯤에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8월 말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MVP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씩 구축해요. 일단 최소 기능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라서 수정 사항이 너무 많았고 출시 이후에 스토어에 업데이트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 이렇게 수동으로 iOS, 안드로이드 두개다 각각 빌드하고 직접 업로드하고 테스트 업로드 되면 이제 QA팀한테 이거 업로드 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고 다시 또 빌드해서 됐으면 스토어에 올리고 안드로이드는 그나마 좀 나은데 iOS는 또 실기기에 한번 빌드를 하고 올려야 되잖아요. 앱스토어 커넥트 올라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앱 QA 과정까지 들어가면 실상은 뭐두 번씩 하는 것이었기에 이것을 개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느 순간 이제 할 일에 오늘 스토어 배포 뭐 이렇게 적고 그날의 대부분을 스토어 배포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지 않고 쉬운 스크립트로 조금 빠르게 그리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다 건너뛰고 휴먼 에러도 방지하고 모두 같은 자바 플로우로 배포를 할수 있는 그리고 테스트 업로드까지 알아서 되는 그렇게 해주는 게 없나? 그렇게 해주는 툴이 없나? 라고 고민을 하고 찾아봤을 때뭐 여러 가지 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베스트레인입니다. 제 추후에 이제 서클시아이를 같이 덧붙여서 뒤에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베스트레인이 뭘까요? 혹시 써본 분들 계신가요? 베스트레인 도입해 보신 분? 아, 네, 좀 있으시네요. 그 페스트레인은 안드로이드랑 iOS 앱 빌드랑 배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화 프로세스 오픈소스입니다. 이런 이미지, 지금 이미지가 살짝 깨졌지만 그 이미지처럼 레인을 지정해서 수행할 스크립트를 짜면 간단하게 fastlane 뭐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if는 fastlane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특징인데요. 제가 다른 툴에 비해서 이 fastlane을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지만 많은 타 CI 시스템과 인티그레이트가 잘 돼서 세팅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스크립트 짜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본인이 원하는 플러그인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세분화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뭐 요약하면 엄청 빠르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자유자재로 커스텀 가능하며 CLI에서 명령어 한 줄만 딱 치면 모든 빌드와 배포가 자동으로 되는 그리고 오픈소스랑 플러그인이 많고 커뮤니티도 제일 커서 네, 바로 고민하다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입했느냐 두 번째는 과정인데요. 과정은 이제 패스트레인 도입하는 거 그리고 거기 CI/CD 덧붙이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려면 설치가 필요하겠죠. 패스트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홈브루로 설치를 하는 법 그리고 번들러로 설치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패스트레인 공식 독서에서 번들러와 잼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루비가 제일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설치가 돼 있었지만 버전 관리 등을 해야 됐기 때문에 RBEMB로 같이 썼고요. 참고로 이 루비는 버전 2.5 이상만 지원하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번들러를 설치해야 된대요. 되는데요. 패스트레인은 이제 디펜던시를 매니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레인의 실행을 빠르게 도와준다고도 해서
잼 인스톨 번들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잼은 뭐 npm 같은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거예요, 루비에서. 루비 설치 후 프로젝트 폴더에서 잼 파일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그 패키지 쓰는 것처럼 잼 파일을 설정을 해줘서 Fastlane을 실행할 때마다 저 명령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번들 execute Fastlane 명. 요거를 꼭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그 번들 의존성 및 디펜던시 등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루트에도 설정을 해주고 iOS랑 안드로이드도 각각 설정을 해줘야 돼요. 버전도 명시를 해줘야 하고 이 버전을 제대로 명시 안 하면 나중에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하는 버전을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fastlane init이라는 명령어를 칠수 있어요. 그럼 그 폴더에 가면 폴더에 가서 fastlane init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 1, 2, 3, 4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스크린샷을 뭐 자동화할 거냐, 텍스트 플라이 할 거냐, 엑스터 올리는 걸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일단 텍스트 플라이트에만 올리는 걸 하려고 2번을 누르면 그 뒤로는 이제 알아서 모든 걸다 설정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설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니셜라이즈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해줄 일은 이제 패스트 파일을 작성을 해야겠죠? 처음에 이제 저는 패스트레인의 첫그 적응 단계로 안드로이드 로컬 빌드부터 하기로 했어요. 내가 패스트레인의 스크립트를 짜서 그걸 실행했을 때 안드로이드의 그 빌드 파일이 자동으로 딱 생기게끔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파일은 다 루비로 작성돼 있어서 루비 문법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디스크립션 난 빌드를 디플로이 하겠다. 사실 이건 빌드만 하는 건데 제가 디스크립션 저렇게 썼죠. 아무튼 레인 명은 디플로이다. 그래서 내가 디플로이라는 레인을 어떤 것들을 수행할지 적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드로이드 셋 버전임. 안드로이드의 버전 저희가 그 앱스토어에 등록하거나 어디 올릴 때 버전명을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전 네임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버전을 여기 패키지.json에서 읽어와서 처음에 요거 때문에 헤맸는데 뭐 루비에서 이렇게 경로를 읽으려면 아이고 이렇게 써야 한다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버전이랑 데이트 이렇게 기록하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드 타입은 사실 이게 뭐 릴리즈 모드, 디버그 모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찾아보니 뭐 뒤에 뭐 전미사처럼 붙는 부분인데 아무튼 보통 릴리즈로 타입을 두고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드를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를 짰을 때 fastlane 명령어를 뭐라고 쳐야 될까요? 제가 아까 fastlane 레인 명 이렇게 쳐야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치면 이게 실행이 될까요? 네, 그쵸. 그래서 fastlane deploy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면 버전 네임이 갑자기 쫙 이렇게 바뀌고 이 폴더 보시면 늘그 빌드가 되는 경로 앱 안에 뭐 빌드 안에 아웃풋 안에 번들 안에 릴리즈 안에 AAB 파일이 아주 잘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iOS에서도 비슷하게 할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로컬 빌드 하는 부분인데 iOS에서도 인크리먼트 빌드 넘버 올리는 거, 버전 넘버 올리는 거, 그리고 이거에 제가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앱을 빌드하는 거. 이것도 요 명령어만 실행하면 IPK 파일이 짠 하고 생깁니다. 제가 방금 increment build number, increment purge number 뭐 이런 플러그인을 쓴다고 했는데 fastlane에서는 그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설정 옵션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액션 그리고 플러그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액션을 보면 액션은 fastlan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빌드된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따로 설치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코아 뭐 아까 빌드했던 그래들 그리고 뭐 인크리먼트 빌드 넘버 뭐 iOS에서 필요한 인증서인 매치 뭐 앱스토어 올리는 거뭐 기태그 하는 거 슬랙 노티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제 제가 요약해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 설치 없이 쓸수 있는 패스트레인의 액션이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플러그인이나 자주 쓰는 플러그인 또는 뭐 자주 쓰는 액션들은 이렇게 알리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뭔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독스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액션 말고 플러그인을 보면 이거는 사람들이 GitHub에 오픈소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덕분에 그래서 플러그인 종류가 셀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센터가 있어요. 앱센터 플러그인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 컨트리뷰터 몇 명이고 뭐 스타가 몇 명? 뭐 이런 GitHub 요약본도 볼수 있고요. 종류가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을 해줄 수 있는 플러그인, 센트리 날려주는 플러그인, 뭐 빌드 파일에 S3 올려주는 플러그인, 앱 아이콘 조절 자동으로 해주는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플러그인은 어떻게 써야 되냐? 간단하게 Fastlane add 플러그인 하고 플러그인 명을 써주면 그게 설치가 되고 바로 이 명령어를 이걸 스크립트에 포함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앱을 이제 아까는 빌드만 해봤잖아요, 로컬에서. 이제는 테스트 앱을 올려보자. 저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올리는 것까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크립트가 이겁니다. 보시면 디플로이 베타 레인 명이 나는 베타 버전 디플로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버전 코드 올리고 버전 코드 이제 알아서 하나 올라가겠죠. 버전 네임 내가 설정한 버전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릴리즈 빌드하고 그 다음에 앱 디스트리뷰션에 내가 설정한 요 주소랑 그 인증서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라. 엔드. 이렇게 하면 제가 Fastlane deploy beta 하면 자동으로 빌드가 돼서 자동으로 Firebase 앱 디스트리뷰션에 올라갑니다. 그 명령 한 줄만 치면 올라가요. 되게 간단하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iOS에서도 deploy beta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얘네는 좀 다르죠. 뭐 쓰는 플러그인이 다르니까 increment build number 올려주고 버전 number 올려주고 그 다음에 빌드하고 iOS는 근데 그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거 아시죠? 뭐 이중 인증도 있고 이런데 뭐 미리 이렇게 그 매치라고 그 iOS 인증을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게 초기에 그 인증 세팅을 잘 해주면 요거 하나로 애플의 모든 인증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치를 거치고 나서 테스트 플라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끝이에요. 뭐 이런 키 파일 같은 거는 이제 미리 받아놓은 앱스토어 커넥트 같은 데서 받아놓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독서에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방금 여기서 그 매치를 할때 알아서 이제 인증서들을 다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iOS 같은 경우에는 배포할 때그키 파일이라고 하나요? 그 완전 고유하게 키스토어 파일 로 가지고 있어서 한 번밖에 발급이 안 돼서 만약에 동료들이랑 쓰려면 이제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매치라는 거에 문서를 보면은 이걸 GitHub 그 레포에서 관리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GitHub에 내가 레포를 하나 파놓고 그거 GitHub 레포 URL을 등록을 해놓고 그 권한을 내가 주면 알아서 여기에 인증 파일을 모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레포만 만들어 놓고 명령어만 치면 여기에 이제 알아서 그 파일들을 저장을 해줘요. 인증서, 모든 인증 파일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는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아도 또는 저랑 같이 협업하는 타 개발자가 인증 파일이 없어도 같이 그 같은 그 인증서를 가지고 통과를 해서 심사에 간편하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 업로드 하는 것도 이제 간단하죠. 디플로이 프로덕션이고 얘는 똑같이 버전 코드 올리고 달라진 건 업로드 투 플레이 스토어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업로드 투 플레이 스토어라는 이제 액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프로덕션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iOS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매치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프리체크라는 게 필요한데 인앱 결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체크인데 요거 좀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서 넣었지만 저는 인앱 결제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킵 옵션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크립트만 살펴봤어요. 저희는 진짜
그 빌드 넘버 올리고 인증하고 앱에 올리기 요것까지만 딱 살펴봤고, 제가 이제 좀 이거 조금 더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플러스 알파 한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새로 생겼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실내 알림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맞아요. 컨펌 앤 업데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를 왜 넣었냐? 그 실내 알림은 이거 다 됐을 때 실내에서 알림 오면은 아, 뭐 스토어 올라갔구나, 신청 올라갔구나 알수 있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요 버전은 뭐냐면, 일단 실내 알림 보내기부터 하면 사실 그냥 플러그인 이 약간 있었으니까 그걸 레인에 한 줄을 추가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다른 기능을 하는 레인은 이렇게 따로 분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Send Slack Notification이라는 레인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을 여러 개 묶어서 뭐 실행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요거 붙이고 iOS랑 요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레인도 여러 개 묶어서 하나로 그룹화해서 쓸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능별로 다른 레인을 만들어서 슬랙은 간단해요. 이것도 내가 쓰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채널, 슬랙 URL, 슬랙에서 따온 것만 입력을 해주고, 내가 뭐 넣고 싶은 페이로드 있으면 넣고. 그럼 이렇게 슬랙으로 완료되면 알림이 옵니다. 이렇게 업로드 완료됐다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했던 버전 확인하는 함수인데요. 그 제가 버전 관리를 회사에서 따로 하고 있는 규칙이 있어서 패키지에 이제 직접 명시를 하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제가 패스트레인 명령어를 치든 뭘 하든 버전을 깜빡하고 안 올리고 그 명령어를 칠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버전으로.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검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말고 누군가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패스트레인이 돌아가게끔 함수를 한번 짜봤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변수를 받아가지고 뭐 너가 업데이트하려는 버전이 이게 맞냐, 너 디플로이 지금 베타하는 거냐 프로덕션 하는 거냐, 아닐 때는 뭐 에러 내보내고, 맞으면은 그 뒤로 이제 빌드 해가지고 진행하고, 요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행하면, 제가 지금 여기 디플레이 프로덕션 썼죠? 방금 저희가 본 코드예요. 컨펌 앤 업데이트 버전. 여기 보시면 너가 업데이트하려는 버전이 1.1.6이 맞니? 디플로이 타입이 프로덕션이 맞니? 해서 제가 Y를 눌러야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 이게 사실 얼마나 크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저만의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코드를 짜봤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은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고요. 나 너무 지루하실까봐 중간에 개그를 하나. 끝이 아니고, 제가 이제 위와같이 패스트레인을 다 적용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커밋하거나 PR 올리면은 알아서 그냥 패스트레인 동작하면 안 돼. 모두가 다 그냥 같은 환경에서 배포를 하면 안 돼. 뭐 환경 변수 같은 것도 내가 일일이 다 들고 있어야 돼. 또는 이제 뭐 패스트레인, 이 같은 말이죠, 실행 자동화. 그 내가 이런 것들이 뭐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없나? 뭐 이런 고민들을 들었고, 그래서 CI/CD로 구축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CI/CD를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과정을 설명하기 앞서서 CI/C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CI는 새로운 코드를 짰을 때 코드 포매팅이나 뭐 빌드, 테스트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CD는 배포를 해주고, 그 제가 선택한 툴은 Circle CI입니다. 이제는 패스트레인이 작아졌죠. 그래서 이게 타 툴에 비해서 패스트레인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빨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Circle CI에 들어가셔서 그냥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추가를 하면은 뭐 퍼미션을 줘라, 뭐 기타 퍼미션을 줘라 이런 게 뜨는데, 그냥 퍼미션 오케이 하고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설정할 때 컴피그 파일 넣을 때, 저는 이제 뭐 프라이빗 레포라서 안 됐는지 요게 이제 브랜치를 못 찾아서 두 번째 걸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새로운 브랜치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 이렇게 바로 대시보드랑 컴피그 파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정한 서플리션의 컨피그 파일인데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 ORBS 이거는 서클시아에서 프리빌트된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뭔가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접스는 작업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디플로이 안드로이드 있죠? 그래서 디플로이 안드로이드, 디플로이 iOS 이런 것들이 이제 접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도 화살표가 있는데 워크플로우스에 그 내가 설정한 잡들을 묶어서 뭐쓸수 있습니다. 이쪽에 최종 실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접스 이름을 디플로이 안드로이드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엑시큐트 머신들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머신들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리소스 클래스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라지까지만 무료이고 엑스코드를 쓰시려면 미디움까지만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잡스 안에서 실행해야 되는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퍼지토리 체크아웃하고 인스톨하고 GDependent 설치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서클시아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쓰는데, 전 처음에 했던 게이 커맨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run을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저다 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여담으로 그 여기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데, 이 환경 변수들도 이제 서클시아의 대시보드에 가면 environment settings라는 데에 가서 서클시아의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면 이게 돌때 자동으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GitHub 시크릿키랑 똑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클시아이가 그래도 막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캐시를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캐시 적용도 하고 이제 이런 알리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갖다 쓸때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뭐 파츠 이런 것들은 캐시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뭐 캐시 적용하니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한 20몇 분, 24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한 7분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큰건 아니지만, 그냥 서클시아에선 대시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이런, 제가 설정했었던 그 스크립트가 다 있죠? 스텝들이 다 있고, 뭐, 이렇게 인스텝 했고, 세이브 캐시했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패스트레인 실행한 걸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잘못 넣었네요. 패스트레인 실행한 것도 이제 열어보면은, 어떤 패스트 레인 그것들이 실행이 됐는지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넣어놨는데, 웬만한 그냥 토익 프로젝트나 작은 거 테스트해보실 때는 무료로 쓰실 수 있는데 금방 유료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서클시아이가 조금 비싸가지고 빠르지만 비싸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제 루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 기본 그제 루비 버전이 기본인 뭐 시스템 루비로 잡혔었어가지고, 뭐 M1 노트북으로 이제 제가 엔텔을 쓰다가 이걸 바꿨는데 그걸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제 루비 버전이 꼬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뭐그 아키텍처에 맞는 명령어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있으니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CI랑 패스트레인 연동했더니 무한 로딩이 돌면서 작업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건 디버깅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서클CI가 끝까지 도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번 테스트할 때마다 20몇 분씩 기다렸었어야 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 같은 문제를 직면하면 알아두면 좋은 게, 이렇게 계속 로딩이 되다 캔슬이 되는 현상이 있으면 그 서클CI 원래 페스트 파일을 먼저 작성하고 서클시아의 파일을 작성한 컨피그를 작성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페스트 파일을 다시 건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페스트 파일에 이 셋업 서클시아를 iOS 부분에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iOS를 페스트 파일 돌릴 때 서클시아랑 같이 하려면 이 부분을 꼭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독수에도 있더라고요. 페스트 파일 독수에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결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만큼 이제 참고 문헌 공식 문서 받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 뒤에 계신 아까 그 발표하셨던 형구님, 플랜리스트 발표하셨던 형구님이랑 제 블로그에도 이거 패스트레인 작업한 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발표 이후에 곤님이 그 이거 패스트레인의 EAS에 적용한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EAS라고 이것도 이렇게 앱을 배포하는 건데 이걸 한번 사용해 본 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혹시 EAS 사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iOS랑 안드로이드 다 배포해 보셨나요? 서밋까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EAS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들 같이 뭐 이슈들 같은 거 공유하고 저희가 이번 그룹 만들면서 저희 여기 두브랩 깃랩에다가 토이 프로젝트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PR 날리면서 저희가 세팅하는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같이 해보고 싶거나 같이 이슈들 있으면은 얘기 나누고 싶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 참고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어떻게 가죠? 뒤로. 그래서 우선 EAS 이 빌드 요거의 장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네이티브 세팅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엑스코드나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없이도 빌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좋았던 게 엑스포 프리빌드 이걸 이용해서 네이티브 쪽 세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직한 프로젝트였는데 그쪽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패스트레인처럼 만약에 이것도 좀그 만약에 프로덕트 레벨로 사용하려면은 좀 결제가 필요해요. 이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월에. 근데 우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자기가 앱을 자주 배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 빌드를 자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면 충분히 프리 플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ES 빌드는 우선 빌드 쪽 빌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그 다음에 아마 많이들 사용하실 건데 그 업데이트하는 것뭐 코드 푸시 같은 건데 OTA 요거랑 또 하나는 마지막 서밋 쪽을 볼수 있는데 우선 빌드 쪽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문서 한 페이지 정도에서 ES 뭐 CLI 설치하고 그다음에 컨피그 JSON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빌드 하면은 저희가 ES 빌드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APK 파일 빌드할 수 있고 뭐 iOS도 이렇게 뭐 HOC 이렇게 해서 안에 내부 배포할 수 있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트러블슈팅 제가 겪었던 거는 그러니까 iOS 쪽에 먼저 브로우로 뭐 빌드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는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세팅을 앞에 뭐 패키지 JSON 파일에다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OTA 이게 좀 저는 좀 많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들을 버전별로 볼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그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이랑 공유할 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엑스포 고라고 스토어에 뭐 애플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스토어에 다 올라가 있어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계정 로그인만 하면은 저희가 업데이트한 거 그러니까 JS 번들이 올라가는 거겠죠? JS 번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 네, 이렇게 EAS 업데이트만 치면 업데이트대로 버전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닛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EAS 빌드 세팅한 쪽 이렇게 변경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앱이 켜지는 거예요. 엑스포고에서. 그리고 아까 밑에 거 선택하면 또 다음 버전이 이제 켜지는 거고 앱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밋도 커맨드 하나로 이제 스토어까지 올릴 수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쪽은 컨피그 파일이 필요해요. 뭔가 스토어에 그 권한 설정 그런 걸 해주는데 이거는 패스트레인이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밋 명령을 날리면 저희 아까 그 패스트레인도 대시보드가 있듯이 여기도 대시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이슈고 그리고 iOS도 뭐 크리덴셜이나 이런 설정들은 다 대시보드에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엑스포 그 개발자분이 앱제이스 컨피그 2020인데 예, 2022 거기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꽂았네. 네, 뭐 꿀까요? 저거 눌러야 돼. 저기선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여. 저거 눌러야 돼. 아, 네네네네네네.